비엔나 17이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원리로 흡수를 막아주는 건가요? 제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요, 단당류가 뭉쳐진 다당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크기 단당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확실히 다당류에 비해서 단당류가 되게 조그만해요. 이렇게 작아져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네. 자 보시면요. 자 모두 어떻게 돼요? 흡수되는 게 내 관찰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엔나 17을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덩어리째 몰라 여기서 보니까 막 커졌어요. 네. 네. 자 단당류가 다시 뭉쳐서 다당류가 되면서 크기가 커진 것을 네, 확인할 수 보여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 크기가 커진 만큼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요. 밖으로 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비엔나 17을 섭취했더니 대변에서 이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섭취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다시 배출되는 만큼 우리 몸에서도 이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쌓이는 양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보경 씨가 비엔나 17을 드시고 뱃살이 좀 줄어든 거 말고도 더 좋아진 점이 있다면서요? 네, 확실히 화장실 가는 게 좀 편해졌고요. 식욕이 좀 줄었어요. 식욕? 네. 물론 이제 밥을 하루 종일 거의 못 먹고 이제 일만 했을 때 야식이 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려주신 대로 밥 챙겨 먹고 간식 이런 거 야식 생각이 확실히 좀 덜 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비엔나 17 도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몸은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요. 살이 찌고 너무 많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가 둔감해지고 핀 저항성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중장년층은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렙틴이 더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험주에게 비엔나 17을 섭취시켰더니 렙틴 호르몬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치. 탄수화물 흡수도 막아주고 게다가 식욕도 억제해주고 유산균 본연의 그 장을 좋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BMI 지수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 허리둘레도 줄어들면서 BMI 지수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보경 씨가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열심히 이제 감량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 야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치, 그치. 저희가 눈으로도 이미 확연히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느 정도로 이 데이터가 달라졌는지 선생님들도 기대되시죠? 아, 많이 기대됩니다. 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대망의 5주 다이어트 프로젝트의 그 결과 보실까요? 저 땐 더 떨려. 맞아. 5주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100점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 정재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과 나중에 들으실게요. 지금 못 들어요?